보니까 229억인가 들여서 네, 이미 다 지어놨는데 왜 갑자기 44억 내고 네. 15년 쓰라고 내가 계산을 보니까 한 달에 3천만 원이 안 돼. 맞아요. 근데 만 평을 임대하려면 땅값만 해도 3천만 원이 드는데 네. 여기는 지금 상하행 고속도로가 다 들을 수 있는 이런 요지지 않아요. 경치도 좋고. 네, 근데 이걸 3천만 원에 네, 다 쓰라고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하루 1천만 원씩은 벌 것 같은데. 그쵸. 그럼 3억이지? 그러면 한 500억을 버는 거야. 44억 내고. 그 이런 횡재가. 나 저 김건희한테 전화해서 나도 이런 거 하나 해달라고. 해달라고. 그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이미 97년까지인가? 그 미시령 휴게소를 운영한. 아니, 그거는 저 우두막 같이 했어요. 네. 네 그래서 네, 네. 이런 구조를 좀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일단 들고, 네. 이게. 그 말씀하신 대로 85% 299억을 들여서 네. 이미 공사가 완료가 됐고 조건은 첨단형 휴게소라고 하기 위해서 좀 새로운 방식을 도입한다라고 네. 하면서 거의 다 지어서 네. 40억가량 네, 뭐, 44억 네네 본인들이 응찰할 때 45억을 써서 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 정도만 드리면 여은영은 응찰 좀 하지 그때 46억 써냈으면 없어가지고 됐을 텐데 그쵸. 근데 그 회사가 네. 2021년부터 윤석열 테마주로 불리는 회사였는데 네, 네. 그 윤석열하고 눈사랑 많이 간 술친구래요. 아 그쵸. 아니라고 자꾸 우겨가지고 단순히 아니, 그 사람들은 아니라면 맞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히 동문일 뿐이라고. 근데 네. 그럴 리가 없죠. 네. 이런 우연이 네. 뭐 왜 계속 그 대통령 일가만 끼고 이 양평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인근에서만 일어나나 저도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계약 방식으로 이번에는 진행이 됐고 명백히 특혜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렇게 연간 아까 얼마 몇 억 얘기하셨죠? 저기 300억 연간 이제 예를 들어 지금 3천만 원 임대료가 3천만 원인데 하루 천만 원은 벌 것 같다니까. 그러면 300억이네요. 300억이 넘네요. 연간. 네, 연간. 그 막대한 이익을 네. 동문에게 모두 주지 않지 않겠습니까? 네. 15년이나 줬는데. 네, 15년 정도.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흥지구 네. 고속도로 네. 이번에 밝혀진 휴게소까지 네. 양평 3대 탄핵 비리. 근데 네. 그거는 김건희 고향이 양평이잖아. 맞아요. 양평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대통령 끝나면 여기다 성지를 만들어서 김건희 휴게소, 네. 김건희 성전. 저희 가면은 저 이만희 성전 있잖아. 네. 통일구 성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점을 잘 보니까 네. 그리고 점도 봐주고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양평이 이제 김건희 때문에 많은 발전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김건희 성전, 김건희 휴게소 이런 것들 때문에 김건희 발전이지 양평 군민들 에게는 뭐 아무런 이득도 네. 없습니다. 이 고속도로만 해도 네. 종점을 옮기겠다고 엄청난 교통 문제와 이런 여러 가지 그 국민들에게 피해와 상처를 줄 것이 예상이 되는데 그걸 계속 강행하겠다고 하잖아요. 국민들에 대한 뭐 생각이나 배려 이런 거 전혀 없는 대통령 부부인데 네. 그 발전이 우리 발전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네. 저희는 끝까지 막을 작정입니다. 네. 네, 그 제일 좋은 방법이 있는데 지금 사우디 갔잖아. 맞아요. 안 오면 돼. 그러니까 거기서 둘러 살면 돼. 절대 오죠. 이 땅 투기 해먹으려고 네. 절대 오지 않겠습니까? 네.